며칠 날씨가 많이 풀리는 듯하더니 주말에 또다시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한국기독교연합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꽁꽁 얼었던 서울 백사마을에 연탄 나눔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실천의 하나로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2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2만 장 정도의 이제 연탄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본인의 몸을 사드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섬겨야 되는 마음이 아닌가 하고 또 이번 겨울에 작게나마 그에게 따뜻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현은 연탄 기부에 이어서 직접 배달에도 나섰습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목회자 50여 명은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사랑의 연탄이 잘 떼시라고 그냥 연탄이 성탄이 되도록 이렇게 주셨으니까 잘 떼요.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한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은 지난 한해 모두 350만 장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후원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연탄은행 측은 올 4월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30만 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따뜻한 나눔에 한국교회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